오리지널 한국 콘텐츠가 야동으로 전락했다. 일본 AV 기획사가 한국을 사랑한다는 유튜버 겸 AV 스타 오그라요나를 앞세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아차의 오리지널 콘텐츠 조초소를 젖조소라는 낯뜨거운 이름으로 패러디한 것. 오그라요나 TV는 일본의 AV 기획사인 SO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해당 채널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젖조소란 타이틀을 건 에피소드 구성의 영상이 총 두 편 게재됐다. 오그라요나는 자신의 소속사인 SOD를 소개했다. 첫 번째 영상은 저희 회사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비에 걸린 AV 배우들의 사진부터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성인용품까지 공개했다. 대놓고 성관계를 찍어버리는 꿈의 회사란 제목이 두 번째 영상이다. 사내 스튜디오에서 AV 배우와 회사 직원 등과 나눈 인터뷰를 담았다. 한 직원은 야한 것들이 재미있어서 회사에 입사했다고 밝히기도. 조초소는 한국이 만든 웹드라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사회초년생 조충범 남현우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냈다. 오그라요나 TV 측은 회사라는 소재를 공통 삼아 이런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패러디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젖조소라는 이름에서 얻고자 했던 건 오직 선정적인 호기심을 이끌기 위함일 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국내 야동 유통은 엄격히 금지된다. 47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오그라요나TV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한 모양새다. 이 채널에는 제목부터 노골적인 성인용 콘텐츠가 수두룩하다. 한국을 사랑한다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영상 속 일본인 여성. 한국 드라마를 본등 콘텐츠의 제목에서도 한국인을 겨냥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급한 패러디가 국내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의문이다.